안녕하세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얼굴이 보이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요? 그냥 일찍 하게 됐는데요. 그냥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일어나서 할 일 하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네. 10시급 밤이 낯설어요? 얼굴 라이브를 자주 했었어야 되나? 그냥 가볍게 하려고 했던 라이브였는데 Welcome, my best friends. 나루토 좋아하냐고요? 나루토 좋아하죠. 저한테 인생 만화가 몇 개가 있어요. 나의 진짜 이게 그냥 만화가 아니라 그냥 제 삶에 뭔가 영향을 준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거를 영향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그런 만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나루토가 있고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될 뻔 하다가 너무 이야기가 많아져가지고 네 뭔 얘기를 하지? 할 얘기가 없네. 재범의 엉덩이 그거 뭔가요? 갑자기? 댓글이 너무 빨라서 진짜로 읽기가 힘들어요. 저녁은 먹었고요.
각 멤버들의 겨드랑이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이런 질문도 받네. 글쎄요. 와인통은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감성이지 약간 뭔가 진짜 맛에 엄청난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귀걸이 이쁘네. 감사합니다. 오빠의 잘생김에 눈물을 훔치다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거울 볼 때마다 갔다 와요. 세븐 온라인 콘서트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왜 참 넘기면 넘길수록 저의 주식은 뭐냐고요? 저는 그냥 밥이죠. 아무래도 밥을 제일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찌지 않기 위한 살이 찌지 않기 위한 그런 믹스테이프는 아직 준비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시기에 맞춰서 제 정신도 내 머리도 좀 약간 정지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아 영재 어제 요가 보러 갔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연락이 왔구나. 아니 낮에 낮잠 자고 있는데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연락했지? 이러고선 왜 연락한 거지? 이러고선 뭐야? 이러니까 답장이 또 없어요. 술 먹으면서 브이앱 보신다고요? 좋겠다. 저는 물 먹으면서 브이앱 하고 있어요. 저도 술 가자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제 이미지가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생각보다는 별로 술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잘 마시지도 못하고 저 별로 좋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아, 못 마신다고요? 못 마시는 건 좀 자존심이 상하네. 못 마시는 거는 못 마시는 거죠. 좀, 네, 좀 그렇죠. 어제 저는 어디 갔었냐고요? 저 어제 어디 안 갔는데? 저 어제 집에 있었어요. 네. 영재 요가 봐라, 왜 갔지? 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만 거길 굳이? 거길 굳이 왜 갔지? 바베큐 파티요? 제가요? 사스케 이타치, 이타치죠? 네. 바베큐 파티 한 적 없는데? 오늘의 TMI. 밥 이외에 잘 안 먹는 내가 마늘빵을 먹었다. 최근에는 노래 많이 듣는데 와 이거다 하는 노래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뭐 좋네 이 정도? 아, 다트판이요? 저건 다트판이 아니고요. 그 어떤 아트워크입니다. 네. 아가새를 그리워하냐고요? 그리워하죠. 제 베프들. 임봉남 씨는 모르겠네요. 어디 갔는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국물과 찌개면 다 좋아합니다. 베프 20만 명. 맞네.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뭘 태우고 있는 거냐고요? 아, 인스타에? 아, 그거 그냥 불 앞에 서 있는 건데요.
배우 JB가 그립다. 아, 네. 아, 스키즈 신메뉴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뭔가 저는 근데 진짜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옛날에 청담에 있었을 때 회사가 그때는 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일단은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갈 일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고요. 네. 네, 저는 귀신 뭐 그런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은 있어도 제가 뭐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네. 저의 뒤에는 유령이라고요? 인사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근래 작업실을 온 적이 없었는데 병지 안 잘라요? 아, 뒷머리요? 뒷머리는 없으면 이제 어색해요. 이제 진짜 없으면 너무 어색해서 좀
제가 그 범자가 한자인 줄 알았는데 순수 한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미대로 가려고. 슈프림과 스투시 저 둘 다 좋아해요. 근데 약간 옷 쪽은 옷은 약간 더 스투시 쪽이 더 관심이 많은. 약간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벤트 느낌? 가끔가다 센 거 하나씩 사고. 전 그런지로 좋아하는데 뭐 워크룩 같은 것도 좋아하고. 제가 가능하다면 아메카지 같이 입어보고 싶기도 해요. 반지랑 텀블러 세트냐고요? 아니요, 이거 그냥 제가 여기다 껴놓은 거지. 이거 뚜껑이에요, 뚜껑. 물냉과 비냉. 저는 무조건 비냉 먹습니다. 이름대로 가면은 숲속에만 있을 거냐고요? 이미 숲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숲속에. 네. 낡으신 호랑이가. 사랑의 완성이 있을까? 사랑의 완성이요? 저는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는 완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곡과 바다. 저 진짜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놀아본 적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계곡에서 더 많이 놀았어요. 키아누 리우스 다시 만나고 싶냐고요? 다시 만나고 싶죠. 만나면은 제 노래 나레이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물 좀 떠올게요. 미안해요. 물 들어갔다 왔어요. 물 들어갔다 오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코 뾰루지가 났어요. 이거는 JH Fly라는 분의
민트스라는 노래네요. 책을 쓸 정도의 제가 글솜씨가 좋지가 않아서 비 올 때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비 올 때 가장 좋아하는 파전의 막걸리 아닌가요? 성장할수록 더 잘생겨집니다. 그래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은데. 얼굴 애기 같다고요? 그런가? 회사에서 진영이 영재 뱀뱀 유겸 만났다던데 뭐 했었어요? 그냥 뭔가 그 어떤 걸 해야 돼서 뭔가 기대할 여러분들이 기대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뭔가 해야 돼서 그냥 잠깐 만났어요. 네. 머리색은 아마 이제 색깔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머리색은 저 그냥 원래 머리색이에요. 따로 갈색으로 염색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방에 있는 에어컨이 녹음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죠. 제대로 녹음할 때는 끄고 해야죠. 뒤에 있는 거. 네, 맞아요. 데드맨 콜링 이라는 곡. 형사는 걱정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임재는 한자로 하고 범은 한글로 돼 있냐고요?
제 의, 이 원래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몸도 커지고 눈도 커진 것 같아. 몸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은 아니에요. 눈은 아직도 작아요. 파울로 코엘료와 무라카미 하루키 둘 다 좋죠. 멋있죠. 스트레스 해소. 모르겠어요. 잊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있었는데, 아, 내가 아직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계기가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것, 뭔가 그것 때문에 엄청 극도의 이런 긴장을 했었어가지고, 아, 내가 엄청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안 한다기보단 하지만 그 긴장을 좀 이렇게 재미로 승화, 뭔가 신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번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을 할 거고요. 여러분 항상 제가 써놓잖아요. 급밤이라고 꼭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요즘에 막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뜨겁기도 하고 비도 와서 춥기도 하고. 그래서 잘 뭔가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잘 자요. 안녕. 안녕 친구들. 또 봐요.